이번에는 밤의 소리예요. 혹시 대구에 있는 두류공원 아시나요? 거기에는 여름이 끝나고 이맘때쯤 가을이면은 밤에 사람들이 돗자리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치킨을 시키고 손에는 캔맥주인데 정말 손이 너무 차가울 정도의 캔맥주 있잖아요. 약간 김이 살짝 서려있는 그거를 탁!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배를 착 하고 마십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보내요. 이 곡은 제가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을 담은 곡이에요. 지메기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딘지 아니? 나는 웃더니 말했지. 놀지는 두류공원 오늘 우리 둘이 드디어 만나나요. 두뚜루루 두류공원에서 우리 둘이 드디어 만나네요. 두근두근 두류공원에서 약속 시간을 잡으려는데 뒤에 오던 친구들 함께 치맥 파티라자며 눈치 없는 장단들을 맞추네. 우리 둘이 가는 줄 알았는데 두루두루 친구들은 모이고 모일 할 때 모이지도 않으면서 눈치 없는 맞장구들 치고 있네. 두루두루 모든 예술은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해금 싱어송라이터 리다입니다. 소소한 예술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조금의 일상을 버티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연이었어요. 그동안 코로나가 생기고 모든 공연이 스탑됐었거든요. 공연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같이 공연하는 다른 팀들을 봤어요. 정말 잘하는구나. 자극도 받고 저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라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예술을 만드는데 많은 지향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리가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연보다 이게 더 떨려요. 근데 너무 마음 편하게 배려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피어나다. 깊은 산속 한 오두막에 겨울이라고 불리는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치는 밤이었어요. 노파의 집 문을 누가 똑똑똑. 놀란 노파가 나가보니 거기에는 봄이라고 불리는 어린 소녀가 길을 잃고 달달달달달달며 서 있었어요. 노파의 배려로 봄이라는 소녀는 노파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봄은 노파에게 재롱을 피우며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혹시 당신에게도 봄날이 있었나요? 그 봄은 어떠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노파는 몸을 아주 천천히 움직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